제가 이제 와디즈 성공 사례 1호가 된 거예요. 와디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메이커였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조금 더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레더의 메이커이자 현재는 와디즈 파트너사로 있는 워크슬로우의 박윤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메이커로서 한 20건 정도의 이제 펀딩을 운영을 했었고요. 와디즈 파트너사로 메이커분들과 같이 일하는 작업들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응은 처음부터 좋기는 했어요. 첫 펀딩 금액이 4천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6천만 원대로 늘어나고 마지막 펀딩을 1억으로 끝냈어요. 후기 리뷰도 좋았었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네임백을 5번을 앵콜을 했었어요. 그냥 가방을 하고 싶어서 가방을 했다기보다는 그때쯤에 제가 노트북을 에코백에 넣어 다녔어요. 넣을 만한 가방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내 스타일에도 만족스럽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가방이 적당한 가격선에서는 없더라고요. 노트북 가방으로 적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나와 같은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오프레더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정하고 넘어간 건 아니었고요. 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와디즈 성공 사례 1호가 된 거예요. 와디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물어보셔서 또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평생을 일해야 된다면은 내가 더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해보자.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작가팀, 촬영팀, 디자인팀을 꾸려서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서 오프레더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 제가 평소에 천천히 걷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는 구간을 이제 빨리 가는 것보다 그 가는 과정을 좀 저는 즐겨요. 우리도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진행할 때는 한 달에 한 건, 한 달에 두 건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점차점차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한 달에 이제 5건 또 10건이 할 수 있을 때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횟수가 한 30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메이커의 경험과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경험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실패부터 성공까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컨설팅 드리다 보니까 각 메이커들 분들마다 만족도가 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패션 잡화 쪽 제작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어디서 이제 어떻게 샘플 하시고 디자인 패턴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공장은 어디서 하시는지 제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 있거나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조금 더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프로젝트는 맥킨토치 스피커 제품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1억 정도를 달성했었고요. 1억 7천 정도의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막막했어요. 스피커라고 하면은 소리를 전파하는 제품인데 이 소리를 어떻게 시각화할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아마 성과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랑 미팅을 진행을 해요.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소고점을 찾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저희가 인터뷰지를 한 장 드려요. 그거는 제품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팀이랑 논의를 하면서 기획안이 1차적으로 나오고요. 메이커님이랑 공유를 해서 기획안이 완성이 되면은 촬영에 들어가고요. 편집, 보정, 디자인 작업까지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와디즈 업로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게 첫 미팅 때 저랑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메이커님이 하실 일이 줄어들어요. 뭘 하고 싶으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샘플이 있는 상황에서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통 4주 정도를 기본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1차 결과물이 나와서 분류 들었을 때 피드백이 빨리 올수록 다음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은 3주에서 4주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트너와 메이커의 만남이 됐을 때는 어떤 걸 만들어 온 메이커 분과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은 메이커일 때 서포터 분들과의 소통은 우리가 잘했을 때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한 새벽 3시에 썼거든요. 새벽 3시 감성이 들어있어서. 아, 네네. 반갑습니다.